안녕하세요.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유왕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이들에게 야 이유왕이라는데 뭔가 이유로 설명할 것 같아. 좀 그럴듯한 것 같아. 소문 한번 내주시고요. 최근에 옥스윙 4가 시작이 됐습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정말 골프의 정점, 골프가 무엇인지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보니까 이유왕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하! 내가 그토록 끌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골프채를 끌고 내려오기 힘든 이유. 굉장히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내용이죠. 자, 보세요. 우리 그 진짜 10명이면 9명 아니면 100명 중에 95명의 선생님들은 전부 이걸 갖다가 끌고 내려오라고 해요. 근데 이 말이 틀린 거 안 틀린 거? 맞는 거. 끌고 내려와야 될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힘쓰는 패턴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스윙을 보세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끌고 오세요 하는 건 원래 있던 자리 와서 치세요. 그 얘기예요. 어드레스 딱 했어. 어드레스를 했는데 여러분의 양손 뭉치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럼 백스윙을 가서 양손 뭉치가 온 데서 치라는 소리예요. 그게 무슨 뭐 끌고 내려오는 게 백 가지고 막 이런 동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드레스를 이렇게 했으면 셋업을 이렇게 했으면 백스윙 가서 일찍 풀어서 여기서 때려야 돼요.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만 딱 이해를 하잖아요. 아이고 원래 있던 자리로 손이 와서 치세요 하면 끌고 내려오지 말라고 해도 끌고 내려와요. 보세요. 자, 제가 쳐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처음에 있던 위치 정면에서 보면 지금 왼쪽 허벅지 안쪽 양손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렇게 쳐요. 오른쪽 허벅지에서 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바빠. 빨리 치고 싶어서. 아니면 겁나. 빨리 쳐야지. 뭐 아유 그냥 매라도 빨리 맞고 주사라도 빨리 맞아야지. 그런 것처럼.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스팅은 무조건 해야 되는 동작. 손이 풀리는 동작은 해야 되지만 얼리 캐스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양손이 원래 있던 위치에서 공을 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봅니다. 지금 왼쪽 허벅지죠? 백스윙을 한 다음에 양손이 이쪽 왼쪽 허벅지에서 왔을 때 공이 맞게 치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원래 있던 위치에 대한 인식이 없이 그냥 끌고만 내려오라는 이 동작에 분명히 목적이 있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이 있는데 하는 방법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막 경직이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을 쫀득하게 치는 방법, 쫀득하게 치는 방법에서도 그게 아주 동일시돼요. 자, 다시 봅니다. 오늘은 너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그토록 근데 이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다. 여기에서 이렇게 쳐도 되나요? 아니 본인은 여기서 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손이 여기 왔을 때 풀어질 때 가장 파워풀하다니까요.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왔다고 할 때는 이미 여기서부터 풀려서 흘러서 여기까지 오는 경우지 실제로 여기서 풀어지는 경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백스윙 갔잖아요. 백스윙을 어떻게 하건 간에 이 손만 이쪽으로 일단 양손 뭉치만 일로 오자. 그러면 그때부터 약간씩의 몸은 돌긴 하지만 양손 뭉치가 오잖아요. 그때부터는 그냥 꽝 맞는 거예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핸드 퍼스트 또는 핸드 포워드 프레스라고 해서 공이 눌려 맞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최초에 있던 손 위치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도 손만 이렇게 하면 공을 맞히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손의 위치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끌고 내려오는 것도 못하고 정타를 치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유왕에서 끌고 내려오는 게 그토록 어려운 이유, 뭐 눌러 때리기 어려운 이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끌고 내려오는 게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양손 뭉치가 끌고 내려오는 게 막 이렇게 된다고 잘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자리에서 치기 위해서 끌고 내려오라는 얘기예요. 왜? 여기에서 맨날 이렇게 치니까 이거를 이쪽까지는 와서 치자. 그러면 앞으로 쳐낼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양손 뭉치가 백스윙을 어떻게 가건 간에 손에 의해서 그 위치로 오게 되면 공은 굉장히 파워풀하게 때릴 수 있다. 그리고 이 스윙은요 여러분들이 거리를 늘리는데도 엄청난 파워를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이 손의 스피드가 빨라지면 이 바깥쪽에서 도는 원심력 훨씬 더 태풍의 크기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 헤드에서 만들어내는 스피드가 훨씬 더 빨라집니다. 보통 여러분들 거리를 내려고 할 때 그냥 이 헤드를 세게 치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손 가지고만 놀면 손 스윙만 제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바깥쪽 애들은 태풍에 눈이 빨라지는데 어떻게 바깥 이 태풍의 그 바깥 반경이 안 빨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 딱 보고 공은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손이 왼쪽 허벅지 왔을 때 샷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방향이면 방향, 거리면 거리 모두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여기에서 제가 슬로우 모션 보여드렸지만 이쪽으로 온다고 생각하면 이런 모양이 안 만들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너무 끌고 내려오는 동작에 집착하지 말고 왼쪽 허벅지에 최초의 손이 있던 만약에 이쪽이라면 여기까지 와야 되고 이쪽이라면 여기까지 와야 되고 최초에 있던 손 위치가 그만큼 중요하고 내가 일단 셋업이 끝나면 그 위치에서 공을 마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셨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와 연관지어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토록 방향성이 안 좋은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점까지 연결지어서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지금까지 이병욱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우왕이었습니다.